당연하게 뭐 뭔가 판매 전략이 아니고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거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죠, 거네요. 그죠, 그죠. 그냥 제가 유독 좋아하는 어쩌다 것들이, 보니까 네, 다 비주류. 잘안 팔린 애들. 네, 뭐, 가족처럼 잘 지내고 고생하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산의 최우수 사연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진짜 여기 좀 색깔이 있는 샵인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느낌이. 비주류도 엄청나게 많고. 아, 근데 여기 지금 대충 한몇 마리 정도 있으신 거죠? 여기요? 여기 한 400마리 정도? 와, 솔직히 평소는 그렇게 안 넓은데 꽉꽉 차 있어요, 진짜. 와, 막 기치부터 시작해서 뭔가 꽉차 있는 느낌이 되게 있어서. 괜히 유명한 샵이 아니네요, 보니까. 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타충류를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키워하고 보고 계속 하다가 이쪽 길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 거 치고는 아까 리뷰 편에서 알 많이 넣는다고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제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이제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을 또벌수 있으면 더 좋기 아, 때문에 그렇죠. 아, 솔직한 거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우리가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아무래도. 지금 한몇년 정도 하셨습니까, 혹시 대충? 그러니까 올해 햇수로 4년 차고요. 아, 4년 네, 차. 3년 넘게 좀 아, 3년. 해봤습니다. 네. 짧은 기간은 아닌데,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조금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업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장님들하고 예. 좀 여행도 다니고, 아니, 사장님들끼리 여행도 예. 다녀요.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일본을 한번 단체로 갔었었는데, 아, 일산 팀들. 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들었어요. 네, 아, 그것도 그렇고, 뭐, 유명한 해외 랩타일쇼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이랬더니,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쇼가 확실히 아, 스케일이 있어요. 규모가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부럽다. 개부럽다. 다음에 코로나 진정되면 같이. 아, 같이 가시다니.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예. 여러 명이서 가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차피 영어 잘하는 친구들 따로 있잖아요, 아, 거기. 그쵸. 통역반 있잖아요, 저기. 그쵸, 그쵸. 예. 샵으로서 아니면 혹은 이제 사장님 개인적으로나 생각하시는 목표라든지 꿈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여기가 지하 2층인데, 예. 1층으로 이제 가고 싶은 위로. 목표가, 예, 넓은 평수로 해서, 예. 좀 사육장도 크게 좀 아, 놔서. 지금은 여기는 조금 좁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꿈이 너무 소박하신데, 다른 사람들은 연영상에 보시면 보그 랩타일은 전 세계 최초로 알비노를 뽑고 싶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 꿈이 한층 더 위로 올라가시는 거. 1층에 좀큰 평수로. 지하 1층 말고 그냥 1층. 네, 1층. 아, 그냥. 지상으로. 네. 아, 어떻게 보면 좀큰 꿈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진짜 큰 그만큼 꿈입니다.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네, 제 뜻이니까. 규모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층으로 꼭 가시길. 아, 아니면 넓은 평수로. 아,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지금 파충류 시장이 네. 레드오션, 뭐 포화 상태인지, 블루오션인지, 어떤지 한번 그 사장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모든 사업이 저는 다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아, 모든 사업은? 네. 예.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죠. 생각하면 뭐, 닭집도 그렇고, 그쵸. 술집도 그렇고, 그쵸.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걸 생각해서 해야겠다, 말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은 잘 됩니다. 와, 저 네.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너무 멋진 마인드. 레드오션이지만 열심히 하면 네, 성공할 수 그쵸. 있다. 그래도 항상 사업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는 해봐야겠죠. 저도 아, 일하기 전에 다른 샵에서 일도 해보고 어디서 했었는데, 일하셨어요? 저는 비콘에서 일을 아, 했었었는데, 비콘에서 계셨었어요. 네. 유명한 곳에 계셨네요, 어찌 보면. 아무래도 거기도 물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예. 배운 게좀 많은 것 그러니까 3, 4년 된 샵치고는 어느 정도 관리 체계가 좀 잡혀 있다는 느낌이 딱 강해서 멋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저번 영상부터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진심으로 받아드립니다. 뭐 이거 쓰잘데기 없는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저희 카톡방 안에서만 질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가 열리면 이제 많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한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우스 랩타일 이름대로 샵의 생물이 우스에서 우스 랩타일인지, 아니면 사장님 성함에 따라서 우스 랩타일인지. 아, 이거 답이 벌써 나온 질문인데. 그렇긴 하죠. 근데 저가 이제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아, 만든 거긴 해요. 제 이름이지만 저는 살면서 제 이름이 참 좋다고 진짜 느꼈어서. 뭐 괜찮은 것 예. 같아요. 제 이름 대성이거든요. 노래방만 가면 맨날 그거 날박이순 부르라고 회사 다닐 때. 그래서 뒤집어 내거든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담이 나왔네. 예. 네. 저는 제 이름이 되게 좋다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때 엄청 고민 아. 많이 했었어요. 이샵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왜냐면 랩타일이라는 게 너무 많이 쓰시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전화 오면 거기 화장실 타일 파냐고도 연락. 저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죠. 많이 받아요 그 전화. 저 진짜 전화 많이 받아요. 네, 와. 전화 받으면. 네, 뭐 이상한 부품이름 되면서 네. 거기 있냐고. 어? 잘못 전화하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 거기 타일집 아니냐고. 아 여기 파천계샵이라고 말은 아 알겠습니다. 아니 나만 겪은 게 아니구나. 아트협회 사장님도 많이 겪으셨어요. 아트가 더 심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트가 네. 꼭 느낌이 타일 느낌이 강하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의도치 않게 재밌는 답변이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게 사인의 성함도 맞지만 우수하다는 그렇죠. 뜻도 있다. 네. 생물이 우수하다는 뜻도 있다. 이름을 걸고 한다는. 아요 살아있네요 이 답변. 파톡. 그리고 어 이거 무슨 질문이죠? 이제 똑같이 김일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나무는 도대체 언제까지만 먹기만 하는가요? 아~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는데 네. 허스키 입양했거든요. 아~ 그 친구 이름 나무예요. 아, 이거 사적인 이야기네요. 네. 예, 편집 할게요. 네. 나는 뭐 또 생물 이름이라고. 이상한 질문을 구독자님 중에 현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비주류가 분양도 잘 되지 않을 텐데 비주류를 이제 이렇게 여기 주 메인이 비주류잖아요. 그렇죠. 비주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일단 좋아하는 종들이 다 비주류예요. 보니까 처음 접한 게 레게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레게가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진들도 보고 네. 느꼈는데 제 가슴을 울리는 건 역시 비주류밖에 없었다. 아, 가슴을 울렸어요? 네. 아 비주류를 특별히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사장님이 좋아해서 딱 보니까 걔는 비주류고 네, 네 다 비주류입니다. 기초도 그렇고 아까 전에 네. 보이드도 그렇고 네, 보이드 찍는 대로 전부 다 비주류였군요 네. 그게. 그래서 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와서 포스팅도 하고 비용도 네. 하고 네. 그래서 또 저랑 취향이 또 비슷하신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전 사장님 저랑 또 취향 비슷하더라고요. 네. 연두빛 깔 좋아하고 좀 약간 아니, 와일드한 외모 좋아하고. 제가 봤을 때 사장님들 보시면은 네. 거의 대부분은 근데 맞아요 좀 약간 변태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이런 샵을 하는 거지. 진성 파충류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주류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끈하게 뭐 뭔가 판매 전략이 아니고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거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그죠, 거네요 그냥. 제가 유독 좋아하는 어쩌다 것들이 보니까 네, 다 비주류 잘 안 팔린 애들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하네요. 김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파충류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이나 뭐 마음, 뭐 애정 이런 것보다도 일단 그 주변 가족들의 시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샵을 하다면서 느낀 네. 건데 아이가 너무 좋다고만 사서 분양 받아가면 이해를 못하시는 이제 집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데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꼭 자신이 좋다고 이제 무턱대고 입양하시는 것보다는 아... 꼭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주변 가족 환경 이런 것도 네네.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얘네가 생명이다 보니까 보시면 네. 여기 아, 예, 예. 네.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 구동 좋은데 네. 뭐 개고양이 비할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종종 유기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좀 확실히 생명이니까 신중하게 네. 주변 이제 가족하고의 허락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게 지금 문구가 뭐라 적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 양서 파충류 협회에서 이렇게 소형 홍보물인데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 환경 이제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고려해서 끝까지 잘 키울 그쵸, 수 있는지. 예. 와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뭐 어떤 거 있으실까요? 네. 일단 너무 먼 길 와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어제 볼 일이 있어서 그래도 진짜 먼 길을 오셨는데 아 근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 진짜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아서 그럼 다음에 또 올라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아 전화왔네요 오늘. 아, 나 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맨날 다시 오래. 여러분 이제 보면 좀 저도 또 한 번 내려가겠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예, 그게 끝인가요,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예, 예. 아무래도 요즘 예. 그 법안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예, 예. 폐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양서 예. 파충류 옆에. 예.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네네네. 걱정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억측도 생기고 네네네. 유언비어도 많이 생기는데 네네. 한번 협회에 믿어주시고 협회가 이제 대응을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협회를 많이 도와줘야지 우리도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관련된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 영상 상세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오늘 이제 인터뷰 마쳐도 되겠죠 이 정도면 네네. 그 어려운 시간 내주신 최우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파충류 토킹군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